마지막으로 대로가 나옵니다. 가끔 10차선 대로. 대로가 몇천 평 몇만 평이 나올 리는 없겠죠. 자, 이거는 실제 사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도로가 감정가가 천만 원입니다. 천만 원인데 현장에 가보지도 않았어요. 거기 뭐 어디간 어디, 여러분들 여기 동네시니까 잘 모르는데 원당하고 벽제 원당 의정부 가는 그 메인 도로 있습니다. 그 메인 도로가 한 17평 정도가 경매로 나왔어요. 나와갖고 얼마까지 떨어지느냐, 대로가 나오니까 약 200만원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연구반 분들하고 거 현장을 갔어요. 그때도 이렇게 추운 겨울이었는데 쌩쌩 타달리는 그 가변 차선에 다 차를 세우고 여자분들은 내리지도 않아. 남자분 몇 명만 내려갖고 뭐가 나온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 큰 대로에 뭐 저도 몰라요. 자꾸 근데 저한테 처음 물어보니까 어디예요? 물어보는데 나도 몰라. 평수도 워낙 작기 때문에. 다 내비는 똑같은 데 찍기 때문에 거기 서 있긴 서 있어, 우리가. 그리고 어딘지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대로변이 나온 거, 대로가 나온 거예요. 여기 추운데 이제 내가 이제 어디 빨리 돌아가자는 말을 안 하니까 여성분들이 쓱 나오시더라고. 대로 이렇게 가변 차선에서 이거 어디다 쓸까요? 어떻게 수익 낼까요? 막 그랬더니 어떤 분이 여기가 뭐 출퇴근 시간에 병목 현상이 심해서 뻥튀기를 팔면 뭐 수익을 낸다니 뭐 이런 엉뚱한 농담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생긴 지가 7년이 됐거든요. 그 당시에 7년 된 도로예요. 새 도로죠, 나름. 이제 그래갖고 내가 그랬어요. 여기가 옛날부터 도로였을까요? 당연히 아닌 거 알죠? 그럼 옛날에는 그냥 땅이었을 텐데 도로, 여러분들이 이 현재 도로가 과거로 돌아가서 개인 땅이었다면 도로 낼 테니까 나가세요 이러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적당한 보상금을 주고 도로를 뚫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맞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만 어떤 분이 이제 뻥튀기 얘기는 안 하고 어떤 분이 그럼 등기를 떼어보자. 저한테 배운 게 뭐였냐면 옛날 등기를 떼어보자. 지금 등기는 다 뭐 도로 걸로 돼 있을 테니까. 또 하나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로는 누구 걸까요? 그럼 10차선 도로는 누구 거예요? 그거 자 실지, 돌지, 국토물지 뭘지는 모르겠어요. 뭐 국도도 있고 지방도도 있고 국지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나라 거 아닐까요? 뭐 시든 도든 나라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라 게 경매가 나오나요? 여러분 경매 물건 보면서 뭐 경기도 또는 부천시 뭐 재경부 국방부 국토부 이런 거 경매 채무자로 나온 거 보셨어요? 안 나와 국가 거는. 그럼 거기서부터 우리가 탐구하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내 상식으로는 10차선 도로는 국가가 갖고 있는 건데 국가가 갖고 있는 게 경매가 나왔어. 이건 뭔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아까 보상 얘기로 들어가서 이제 보상을 해주고 쭉 뜨는데 여기에 이제 안 받겠다고 뭐 이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끝내는 다 받고 나가요. 근데 안 받는 케이스가, 못 받는 거나 안 받는 케이스가 두 가지. 첫 번째는 행불입니다. 줄래야 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 탈북자라고 아시죠? 뭐 세터민이라고도 하고 그분들은 이북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겠지만 탈남자도 있습니다. 외국으로 간 게 아니라 북으로 간 거예요. 과거에는 있었죠. 최근에는 제가 못 들어봤는데 그런 사람들은 행불 처리해버립니다. 보상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제일 많은 케이스가 뭐냐, 내가 보상해줄 금액이 천만 원인데 등기상이나 그 채무가 천만 원 이상인 경우예요. 지금 여러분들 경매 배우니까 당연히 그럴, 그냥 없어지고 될 줄 알죠? 이건 경매의 민사집행법에 있는 겁니다. 말소되는 것들은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고 싶어도 채무액이 3천만 원이면 국가는 이렇게, 이런 표현이죠. 그 해결하고 오면 줄게. 그리고 어느 정도 수용 보상 나가면 그냥 뚫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천만 원을 받으려고 3천만 원을 해결한다? 이건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 방치해 놓고 채무자는 경매 붙여버리는 거예요. 자, 다시 와서 구등기를 떼어보재, 구대장을 떼어보재, 구지적대를 떼어보재. 그러다가 막 떴어요. 떴더니만 한 사람이 그 요 땅 바로 옆에 보상을 받은 사람이 있더라고. 지금 현재 사는 곳은 분당. 근데 그 당시에 좀 적극적인 분이 바로 가재는 거야. 자기 본인 기수들을 모아놓고. 너무 조사 기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말렸어요. 근데 그런 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당신 얼마 받았어? 그 바로 옆 땅이었으니까. 좋은 방법인데 제가 이제 그런 시간적인 거를 줄이는 것도 제 일이기 때문에 바로 말리고, 여기 도로는 국도로서, 국도는 이제 관리하는 주체가 한강을 기준으로 밑에 있는 경기도 국도들은 저기 수원 쪽에서 관리를 하고요. 위에 있는 국도들은 의정부에 관리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갔어요. 가갖고 이거 혹시 보상이 나올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미 보상이 다 지급됐기에 그 보상팀 같은 게 다 없어졌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가 나서지 않고 이제 뒤에서 코치를 했죠. 아니 보상이 다 됐다는 게 왜 개인 땅으로 남아있냐? 담당자가 겨우 모르겠다는 거야. 아무리 뭐 수년 전에 이미 보상은 다 끝나갔고 보상팀 자체가 없어졌대. 그래서 전에 담당자, 전전 담당자까지 찾아가서 한 4일에 거쳐서 조사를 했어요. 그때 그 담당자를 만났는데도 그게 7년 전 일이다 보니까 기억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기억하기로는 여기서 보상 금액이 측정된 건 이미 다 소진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끝까지 이제 가본 결과 소진이 된 게 맞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대한 보상 금액은 어디가 있냐? 공탁에 걸려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3천만 원 해결하면 여기서 우리한테 오지 말고 거기서 찾아가 이런 식이란 얘기입니다. 그 공탁 금액이 1,500이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분들이 이제 같이 이제 조사한 분들이 한 4명 정도가 남았는데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왜? 최저가가 200이잖아. 이해 가시죠? 그 다음 얘기도 해드릴까요? 네,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시 모이셨어. 그러면 제가 이거 조사 한 4일 동안 열심히 여기 추운데 고생하셨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끼리 좀 하세요. 내가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러더니만 제가 나갔어. 근데 좀 입찰가도 결정하고 하셔야죠. 뭐 별 문제 없으니까. 저금통에 저장돼 있는 거니까. 나갔어. 나갔더니만 네, 한 시간을 안 나오시더라고. 내 이상한 게 뭐예요? 얼마 쓸 거냐? 그러더니 어떤 한 분이 오시더니만 저 부원장님 잠깐만 그러는 거예요. 딱 들어왔어요. 자기네들은 도저히 결정을 못 하겠대요. 뭘 결정을 못 하냐? 한 분은 제일 큰 거는 300만 원과 8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입찰가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300만 원을 쓰시겠다는 분은 이런 거죠. 야, 우리가 굿브랜드 경매학원 부원장님한테 배운 게 뭐냐? 남들이 안 하는 물건을 해서 경쟁 없는 물건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최저가에서 조금만 더 쓰자. 이거였어요. 그리고 800만 원을 주장하시는 분은 뭐냐? 야, 아무리 그런 게 좋아도 800만 원이라는 건 반값이다. 우리가 욕심부려서 300만 원이 아니라 누가 500만 원만 들어오면 굉장히 바보짓을 한 거다. 하지만 최저가의 2배 이상을 써준다면 95%는 우리가 먹는 거 아니냐. 그리고 700만 원 받아오는 것도 작은 금액이 아니다. 첫 번째 분도 맞는 것 같고 두 번째 분도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얼마 쓰시겠습니까? 300? 200. 아, 200. 저는 800 씁니다. 저는. 누가 몇 명이 들어오느냐가 아니라 내 수익률이 몇 프로냐만 계산하는 겁니다. 저는 1500이니까 1200 이렇게는 어떤 물건도 안 쓰고 나는 이런 물건이라면 내가 혼자 들어오든 뭐든 나는 50 반값에만 사면 된다 이런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제 그 여러분들 입장에서 제가 얘기할 해자도 보니까 여러분 제가 하는 것과 여러분이 하는 것 여러분들이 하라는 게 꼭 맞을까요? 안 맞아. 내가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투자하라 그러면 여러분 20년 정도 갖고 계실 생각으로 투자하세요. 이렇게 브리핑할 거야. 거꾸로 내 기준으로 간다면. 근데 투자 아무도 안 하실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수준이 높다면 계속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올리는 겁니다. 제가 끌어올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올립니다. 여러분들하고 저 수준이 딱 맞아 떨어진다면 제 투자 계획이 여러분 투자 계획과 맞겠죠. 이거는 소송에서 지면 빵원으로 되는 건데 한번 해보실래요? 근데 먹으면 한 4배 먹어요. 이런 것도 여러분 못해요. 아니 하시겠다는 분이면 해드릴게요. 그래갖고 끊임없이 올려갖고 이걸 맞추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800을 쓰는 사람이지만 여러분한테 800 쓰라고 강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제일 좋아하는 거 뭐야? 합의 바투리. 그래서 500으로 합의를 봐드렸어. 합의를 보고 나가면서 제가 이러면 아 그래? 내가 근데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무래도 단독 입찰일 것 같아요. 그러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50만 원 깎았다 또. 450을 쓰고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단독 입찰했어요. 단독 입찰해갖고 먹은 케이스. 자 오늘 제가 뭐 도심에 있는 도로 그리고 이제 지역에 개발되는 도로 그리고 이제 이런 대로 국가가 갖고 있는 아까 지분경매나 그린벨트처럼 거기가 수용되거나 이런 것들은 도로에 대한 보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갖고 투자하시는데 활용하고요. 이것도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자면 450 받았으니까 한 돈 1,000만 원 남았잖아요. 작게 남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남은 거예요. 이걸 할 줄 알아야 450만 원이 아니라 4,500만 원짜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이 남기 시작하는 거고 공 하나 더 붙이면 4억 5천에 10억입니다. 남는 금액만.